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랙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원핸드 드라이브입니다. 원핸드 백핸드 드라이브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핸드 백핸드 드라이브를 치지만,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요즘에도 특히나 이 원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번 강의에서 보시면 이 포핸드를 조금 더 이 낮은 공이 낮게 깔리는 발리에서나 스트로크에서 낮게 깔리는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을 했을 때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핸드를 블루몽키가 설명했던 높은 공을 칠 때 저희가 이제 대부분 포핸드를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백핸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오프라인 레슨에서 원핸드 드라이브를 레슨을 하다 보면 이 특히 낮게 깔리는 공, 그 다음에 뭐 높은 공, 그러니까 높은 공이라 하면 대부분 이 원핸드 플레이어들이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서브 리턴을 할 때 서브를 조금이라도 스핀의 개념이나 뭐 플랫의 개념을 넣게 되면 플랫이 들어오게 되면 낮게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스핀의 개념을 넣게 되면 투핸드 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라켓을 잘 들기가 쉬워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의 이 터치가 쉬운데, 원핸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라켓의 이 컨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높은 공에 대한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할 때 낮은 것들과 뭐 중간 미들 정도의 일반적인 랠리를 하는 공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 어느 정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레슨을 하고 있어서 뭐 낮은 공이나 이 높은 공에 대한 레슨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이 낮은 원핸드 드라이브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인데, 이 원핸드 드라이브는 일단적으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우리가 포핸드를 잡을 때 이 포핸드 그립이 대부분이 이 권총 잡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잡는데, 이 검지 손가락을 살짝 띄워서 이런 느낌으로 잡는데, 이 원핸드 드라이브는 이 공간을 조금 없애고 내가 이 라켓과 약간 직각이 되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각이 되게 잡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드라이브지만 이 백핸드가 드라이브지만 라켓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덮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 옆에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핸드 드라이브를 치면 약간 이렇게 면적이 플랫하게 이 평면이 되게끔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 내가 이걸 약간 덮어주기도 하고, 뭐 또 만약에 내가 로브를 든다거나 하면 면을 조금 더 두껍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조금 넓히면 두꺼워지는 거고, 면적을 조금 더 닫아주면 내가 이게 얇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핸드에서 낮은 공을 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포핸드를 낮은 걸 쳤을 때는 면적을 덮었어요. 라켓 면을 덮어서 끌어올리는 이 힘으로 내가 돌렸는데,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라켓을 덮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라켓이 옆에 화면에서 보시면 내가 여기서 이 원핸드 드라이브를 잡으시고 내려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헤드를 이 덮어서 내가 이렇게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팔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원핸드 드라이브는 낮은 공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가 이제 테이크백을 하고 내가 여기서 다운 레깅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 면적이 조금 더 두껍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원핸드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헤드를 많이 돌려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면이 이 두껍게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 더 대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낮은 것들은 드라이브를 팍팍 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대해주는 느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테이크 백 다운, 그 다음에 두껍게, 근데 두껍게 하는 대신에 면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두껍게 하는 대신에 짧은 스윙으로, 느낌이 너무 많이 이 깔려오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풀스윙의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깔리니까 짧은 느낌으로 둘, 다시 다운 시켜서 둘,
이런 느낌을 일단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뭐 다운해서 이걸 드라이브로 너무 감으려고 하다 보면, 다시 자, 안 좋은 예로는 이걸 감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가 얇아져 버려요. 공이 얇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로 쳐올릴 때 이제 이 공을 쳐올리는 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내가 이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죠. 공 뭐 속된 말로 공 빻다가 좋다, 빻다가 좋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면의 두께가 좋아요. 면의 두께가 좋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이거를 그냥 터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쉽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모네드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제 높은 공 처리입니다. 높은 공 처리인데, 자, 이 포핸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포핸드도 내가 이 높은 공을 이 다운스윙을 어차피 레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요 헤드를 내가 돌리는 개념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핸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주먹을 진 상태에서, 자, 옆에서 보시면 레깅을 하고 내가 이 높은 공을 터치할 때, 자, 첫 번째 문제들이 대부분 원핸드를 치실 때 이렇게 많이 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라켓을 돌리기 자체가 더 어렵고, 일단 여기서 터치가 되는 순간 날아갈 위험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포핸드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자, 원핸드 드라이브 테이크백 하시고 다운 스윙을 한 상태에서 내가 드라이브로 올 때 이미 여기서 이렇게 우측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내가 컨택을 하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 원핸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정말 눌러서 치기는 어려워요. 내가 투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왼손이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눌러치기가 쉽지만, 원핸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들어가면서 어프로치, 자, 라이징 공 같은 경우에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내가 공을 눌러서 치거나 공을 좀 더 힘으로 다운 시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리턴 같은 거는 내가 기다려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켓을 이렇게 세워서 우측 방향으로 공을,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옆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옆으로 터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쓰는 건데, 자, 시범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그 다음에 헤드. 내가 여기서, 자, 다운, 헤드. 여기서 다운스윙 하고 헤드. 자, 이 느낌을 보면 옆에서 보시면, 자, 일단 팔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스윙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버겁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치시는 원핸드 치시는 분들이 보면 높은 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렇게 어깨랑 뭔가 팔이랑 손이랑 이렇게 다 같이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원핸드 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몸도 당연히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리드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라켓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거지 내가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가 되는 건 어차피 다 라켓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걸 높은 공을 터치하실 때도 내가 여기서 테이크백을 잡은 상태에서 라켓이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손목이 더 편하게 나갈 수 있게. 자, 시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면 다운하고 라켓이, 자, 오면 다운하고 라켓이, 다운하고 라켓이. 낮은 공이나 원핸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에게 뭐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충분히 제가 뭐 오프라인 레슨에서도 충분히 뭐 많은 수업을 하고, 약간 저는 이 레슨 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뭐 저도 사실상 지도자분들이랑 공을 치고 하지만, 저는 공 칠 때도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제가 투핸드를 했지만 투핸드 하는 것보다는 원핸드가 편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원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서 연구를 했고, 투핸드는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해왔으니까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뭐 저도 이제 오프라인 레슨을 하지만 새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원핸드 드라이브를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처음에 하는 이런 레깅이나 이런 동작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도 투핸드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근데 원핸드 하시는 분이 레슨을 온다고 해서 제가 뭐 투핸드로 다 바꿔라 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원핸드 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레슨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충분히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다.